상당히 뜸을 들여서 크레이지 HTML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정을 뭘 하나 잘못했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크레이지 돼 있고 uncommitted change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딱 나타나고 있죠. 그죠? master는 master대로 있고 crazy는 crazy대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커밋을 시켜주는 거죠. 커밋을 시킬 때 There is no stage change cancel. 그러네요. 스테이지를 하지 않았군요. 스테이지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커밋을 하죠. 커밋을 할때 메시지를 아까 우리가 복사해왔던 게 뭐가 있었죠? 지우고 아니네요. 엉뚱한 겁니다. 다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Add a rainbow to crazy HTML 이 부분이죠. 이렇게 요걸 집어넣겠습니다. Add a rainbow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커밋을 했습니다. 커밋을 하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뭐가 있고 그리고 위에 크레이지 애더 레인보우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크레이지 브랜치의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도 나타납니다. git log online 그래서 온라인 하고 올 옵션을 주고 혹은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 이렇게 하면은 요런 그림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요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볼수 있는 이 그림과 위에 있는 요 그림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커맨드 라인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렇게 git 그래프를 통해서 좀더 예쁘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이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던 것이 어디 있나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런 형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레이지가 우리의 헤드이자 브랜치이자 그리고 마지막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헤드죠. 헤드 지점까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들, 이 그림이 여기 보이는 여기 이 그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그림이에요.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의 이름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래, crazy HTML을 레인보우 HTML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것을 rename 하는 거죠. rename에서 레인보우로 바꿔주고 레인보우로 파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파일 이름을 바꾸니까 이렇게 uncommitted change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crazy는 없어졌고 delete d가 나타났죠. d는 delete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rainbow html은 u가 됐죠. u가 됐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얘는 untracked가 된 겁니다. 그죠? 기존의 crazy html은 tracked 된 파일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untracked 된 상황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야 될게 이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git rm crazy html 요걸 우리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git rm 하고 다음에 git add를 진행 하나씩 갈게요. git rm에서 crazy.html 하고 지었습니다. 다음에 git rm 하니까 지금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change 저 밑에 있던 crazy.html이 staged change로 위로 탁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 이제 git add에서 all 전체 git add all입니다. 요 명령어는 여기에서 여기 뭐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레인보우를 위로 올리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요렇게 add all 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레인보우도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있던 uncommit 이전에 staged change에 돼 있던 crazy HTML이 딱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리고 rainbow HTML을 해서 R로 적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git 자체가 이전에 crazy HTML과 rainbow HTML 두 개가 같은 파일이고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R을 붙인 겁니다. R은 renamed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git이 스스로 알아서 얘는 이전에 있던 애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git commit 할까요?
git commit all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그냥 commit 버튼 클릭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볼까요? 금이하면서 위에 이 내용을 바뀌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메시지를 뭐라고 넣어줄까요? 메시지를 renamed라고 할까요? renamed crazy html rainbow html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라고 나와 있죠? 다시 renamed crazy.html to rainbow.html 이렇게 이러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어떤 내용이든 개발자 원하던 어떤 내용이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서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메시지 이름도 통일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커밋을 했습니다.